네,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훈 이사, 또 정나영 연구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의 주제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부분들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미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들 추이가 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세 가지 지표들이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들. 즉,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협상 네. 타결이라든지 경기 선행 지표가 반등을 반등.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시장은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대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마냥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올랐었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야기하는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 지표를 놓고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 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숫자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네. 뭐 지난 몇 개월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사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기가 나왔었죠. 3.2% 작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 생산이 이렇게 전달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좀 하락 추세에 있죠. 그리고 지난달만 놓고 보더라도 0.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경제 성장률 자체가 1사분기 3.2%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소매 판매, 네, 소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참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1사분기를 버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해서 다시 마이너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질 거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물가를 높이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만히 놔둬버리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숫자가 나올 때는 무작정 증시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에 큰폭 상승, 그 이후에 조정, 그리고 지금은 변동성 장세.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가 최근에 좀 부진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숫자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 생산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이죠. 6.2%지만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업 생산 증가율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한 6%대 초반 정도만 유지돼도 그나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 초반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뭐 산업 생산은 이렇고요. 또한 소매 소매 판매. 판매도 사실 뭐 그냥 이게 이 YTD,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어난 소비 관련해서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고요. 딱 4월 달만 끊어서 계산하면 7.2%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구조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숫자가 아주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7.2% 성장률이면 GDP 성장률보다 약 1% 포인트 정도 좋은 거로 판단이 되니까 좀더 좋은 숫자가 나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증시도 다시 큰폭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설비 투자 증가율 자체도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양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지금 사실 경기 상황이 단기적으로 좀 부진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양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그렇다면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현재 어떤 수준에 놓여 있습니까? 네. 자,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안 되면서 서로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같이 있으면 네. 당연히 시장은 조정을 받겠죠. 근데 재미있는 모습은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 반등을 합니다. 자, 미국 증시는 지난 이틀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숫자는 13일까지니까 어저께 숫자는 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게 경기 부양 정책이 세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계속 지금 양쪽에서 나오는 코멘트는 뭐냐면 미국은 아마 중국이 금리 인하할 거야. 또 중국이 금리 인하면 우리도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자꾸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중무역 협상 타결이 안 되면서 시간이 연장되면 될수록 점점 더 통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결국 시장이 마냥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만 나와줘도 시장은 버티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거나 아니면 미중협상 타결이 나오거나 뭐 또 경기선행지수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거나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셔도 안 되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셔도 안 되고 그냥 옆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 아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이딩장, 그죠? 변동성장 이에 대한 대비로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사님께서 전체적인 경제 지표 중국과 미국을 살펴주시면서 최근에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주셨는데 전략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과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또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을 예상되는 가운데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자, 어차피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의 토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네. 결국 우리는 계속 4차 산업혁명, 그죠? IT 관련주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을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걸 꼭 굳이 한 국가만 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나스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더라 하더라도 결국 이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련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기려면 싸우긴 싸우더라도 투자는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거다 감안하고 투자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싸웠을 때 요즘에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이 이길 것처럼 중국이 뭐 쓸 카드가 많은 것처럼 네, 쓸 카드 많긴 합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결론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버티기는 할 수 있어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승자를 사야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다? 승자 독식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승자 쪽을 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심천지수를 추천하는 이유는 승자가 심천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협상 타결이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나스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6월 20일쯤 되면 그림이 완전히 그려질 테니까 6월 20일이 아니라 6월 말 G20가 있을 때까지 G20가 6월 28일, 29일 이때 있으니까 이때까지 나스닥 비중을 변동성이 있으니까 하락하는 날마다 이렇게 모아가면서 6월 말까지 100%의 포지셔닝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결국 종목이나 업종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ETF들을 활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차원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를 133조 원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돈이 있는 회사들은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 안에의 종목들 뽑아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량연구원과 함께 관련된 반도체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또 오늘 ETF까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 네 개 종목과 한 개 ETF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ETF부터 먼저 볼까요? 네. 네. iShares Philadelphia Exchange Semiconductor ETF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반도체 ETF고요. 중대형 반도체 업종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서 섹터 노출도가 높고 동시에 안정적인 거래량으로 트레이딩에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상위 보유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서 개별 종목의 하락이나 업황 부진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수익률 동향을 보면 연초 대비 28.9%나 상승하면서 글로벌 지수가 12% 상승한 것에 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설정 이후에 주가 수익률의 상관과 SOX 반도체 지수와 그 다음에 이 ETF의 주가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97% 이상으로 추적 오차는 매우 낮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전쟁 해소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 등 호재로 상승 탄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역시 상반기 재고 조정 마무리 후에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5G,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반도체 수요가 지속 확대되면서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SOXX ETF의 포트폴리오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년 하반기 과도한 하락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판단할 때 매력이 높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ETF 확인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네 가지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ASML.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약간 생소해요. 네, 반도체 네. 슈퍼 을이라고 하네요. 네. 네, 을 중에서도 좀 좋은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ASML은 네. 네덜란드계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필수 요소인 노광, 리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한 칩 생산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에 장비를 판매해서 실적을 낸다는 점에서 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SML은 오히려 반도체 생산 업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가 장비를 공급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슈퍼 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공정의 미세화를 통해서 집적화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ASML이 생산하는 제조 장비, 그 노광 장비는 노광 장비를 통해서 이 공정의 미세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SML이 갖고 있는 극자외선 장비는 ASML만이 갖고 있는 장비라는 점에서 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네. 상회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극자외선 장비의 선적과 그 다음에 심자외선 수익성 호조에 따라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분석됩니다. 5G,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미세 공정을 통한 반도체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이 회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장비는 1,500억에서 2,000억 원 상당의 고가 제품으로 향후 동사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SML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보도록 할게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 프로필 회사 프로필을 보면 실리콘 밸리에서 실리콘을 공급하는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이다라고 스스로 문구를 걸어놓을 정도로 실리콘 밸리 내에서 입지가 굳건하고 자긍심도 높은 회사입니다. 동사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웨이퍼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용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면서 서비스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고객은 반도체 웨이퍼와 집적 회로 제조 업체, 플랫 패널 액정 디스플레이, 태양광 발전 셀과 모듈, 기타 전자장비 제조 업체가 있고 또 주 고객사를 보면 도시바, 인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치밀하게 준비된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반도체 제품의 보증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동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또 비용 감소로 인해서 이 회사의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 전략은 글로벌 서비스 사업의 성장인데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 세계 고객사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데 스마트폰 메모리 부품 업체인 동사의 실적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AMD, 요 기업은 좀 익숙해요. 네, 네. AMD는 지난번에도 몇 번 소개를 그쵸. 해드렸던 회사인데요. 이번에 2019년 1분기 실적이 매출은 감소했지만 라이젠 프로세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평균 판매 가격의 향상에 기여하면서 총 이익률은 41%로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시 예정될 제품 라인업을 보면 데스크탑용 CPU인 3세대 라이젠 프로세서, 서버용 프로세서인 에픽, GPU의 나비 등 향후 라인업이 탄탄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 라인업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이 회사는 고성능 제품들이 연이은 출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또 따라서 실적 향상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에 인텔 CPU 수급 문제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수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작년 4분기 그러면서 MPU 시장 점유율이 7.1%까지 확대되면서 인텔과 점유율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램 리서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 리서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 IT 산업 허브인 실리콘밸리와 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접경 지역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위치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위 업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업체는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프로세스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동사의 제품은 실리콘 웨이퍼의 특수 방막을 증착하고 또 다양한 방막의 일부를 식각하여 회로 설계를 만드는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 세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주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낸드와 디램 사업을 운영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빠르면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 초부터 낸드 디램 수요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동사의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ETF 한 종목 또 종목 4개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훈 이사 또 정나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